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KG ETS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또 수고 많으셨고요. 확실히 또 이제 KG ETS, 뭐 KG 그룹주들이 마찬가지였죠.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룹주들, 그러니까 그룹화해서 움직이는 종목들과 테마들이 굉장히 또 많아졌습니다. 하나의 또 KG 그룹들도 예전에 뭐 예전에 하신 분들, 주식 하신던 분들은 아시겠지만, 이 KG 그룹들도 거의 뭐 시장에서 뭐 한번 난리를 좀 보여줬던 또 그런 종목들이다 보니까, 네, 충분히 또 관심을 많은 분들이 가지실 거고, 그리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뭐죠? 일단은 아무래도 액면 분할을 하면서 재상장을 한 게 KG 케미칼이죠. 그럼 일단은 거래는 어쨌든 간에 KG ETS가 많이 터트린 건 맞습니다만,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뭐였었죠? 이 기사들 뭐다 다 5월 달에 나온 재탕 뉴스다. 예. 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나온 건 아니지만, 맥락 자체는 거의 뭐 비슷했죠? 똑같은 내용으로, 뭐 이제 연결 자회사 얘기로 나왔는데,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, 똑같은 뉴스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살짝 좀 물음표. 예. 때문에 이건 결국 뭐다? 이게 약간 살짝은 좀 어느 정도는 이런 구간에서 좀 이제 물량 소화를 하기 위한 툭 던져주는 툭 이제 의도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. 어느 정도 의도가 없지 않고서는 저런 이제 매물 소화하고 저점 찍고 기술적 반등 주는 타이밍에 이슈 딱 날려주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의도적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기억이 납니다. 하지만 이게 보시면 어쨌든 간에 뭐 결과적으로 재탕이고 나발이고 간에 상한가 갔으면 끝난 거죠. 네, 13,000원을 쭉 돌파를 해주면서 상한가를 보내줬고, 그날 아침에 좀 흔들다가 다시 한번 갱신을 하면서 상승을 추가적으로 보여줬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상한가 보내고 아침에 이제 열심히 흔들다가 요 구간을 탕 뛰어넘으면서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주니 이런 구간이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줌에 있어서는 너무나 좀 자연스러움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. 결과적으로 이런 구간이죠. 이런 구간들. 아니면 꼬리까지 반영하면 이런 구간들. 그래서 이 종목이 여기서 저점을 잡고 반등을 주는 모습이고,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아직 뭐 지지를 만들어줄 만한 구간까지 아직은 단은 안 내려왔다. 그죠?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내려온 건 맞다.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줄 법 하다라는 거죠. 근데 만약에 여기서 14,000원을 하방으로 이탈시킨다? 그럼 어때요? 사람들이, 아, 이거 뭐예요? 지지구간 이탈이구나. 이거 지지구간 깼구나. 아,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, 뭐예요? 지지구간이 깨질 땐 사람들이 뭐예요? 아, 이거 못 버티면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수 있겠구나와 같은 심리가 형성이 되죠. 그 심리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심리로 만들어지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조금은 조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내일 요 구간을 이렇게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반등 한번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정도는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다만, 혹여나 하는 거죠. 혹여나 만약에 14,000원을 깬다, 14,000원을 깬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걸음아 나살려라.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꼭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또 내일 흐름 꾸준히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말씀드린 대로 매일매일 영상 이제 올려드릴 예정이고, 또 KG ET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는 것은 KG ETS 내 종목이죠. 네, 내 종목 대응할 때 힘 내고, 그 다음에 허브경제 TV가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것 뭐죠? 네, 주도주 체험입니다.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KG ETS 영상 댓글에 보시면 이렇게 채널 링크를 달아놨습니다. 이거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수익 내드릴 수 있는 그런 단기 종목들로 주도주 체험 진행해드린다, 말씀드리고, 그리고 또 저녁에는, 그리고 장중에 시간 내면서 저희가 또 교육적인 부분도 꾸준히 해드리고 있습니다. 사실 주식이란 게 첫 단추 잘못 깨면은 다시 그 단추 깨매는 거 굉장히 먼 길 돌아가야 됩니다. 단순히 시간만 걸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? 내 소중한 피땀 흘려서 번 투자금도 손쉽게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게 또 이 총성 없는 전쟁터가 또 주식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런 여러분들께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시행착오들,
저희가 안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면서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 내드리고 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께서는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뭐 하시면 된다? 무료 종목 신청까지 남겨주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언제?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